광운대 참빛 인재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운대 참빛 인재는 광운대를 대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면접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면접팀입니다. 구체적으로 네 면접 평가 부분 거에 대해서 이미 공고를 광운대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광운 참빛 인재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11월 2일과 11월 3일 날 면접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0학년도 기준입니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입학사정관 2명이 개별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면접 소요시간은 10분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 질문이 많이 하는데 문제 제시형 평가가 있느냐, 제시문이 나오느냐, 수학, 물리에 대한 질문이 있느냐 등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만은 절대 없다는 사실 강조드립니다. 지원자의 평가 서류로 사전 검토를 통해 구성된 개인 적합 질문을 통해서 종합평가입니다. 즉, 여러분이 제출했던 서류를 기준으로 이미 입학사정관들이 개인 적합 질문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 맞는 질문을 이렇게 제시하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물어보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한다.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원자 평가 서류에 대한 내용 진위 여부 확인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했던 그와 같은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방식이고 블라인드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언급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 주세요. 네, 광운대 광운 참빛 인재 학생부 종합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면접이 치루어지지만은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만큼은 특기자가 아닙니다.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렇지만 광운 참빛 인재 전형과는 다른 평가 요소를 갖고 있고 이 부분 거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에 대해서 면접은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운 참빛 인재 전형 면접과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를 제외한 전형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항목이 4개로 보이지만은 여기서 문제 해결 능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것은 다름 아닌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발전 가능성,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인성 이 세 부분 거에서 발전 가능성 40%, 논리적 사고력 40%, 인성 20% 도합 퍼센트 기준으로 면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의 내용은 학업 계획 및 진로 계획의 타당성. 네, 우리 학생의 4년간의 광운대에서 학업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학생의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예정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와 같은 거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부분입니다. 얼마나 본인이 지원한 해당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광운대 입학처 홈페이지 말고 단과 대별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서 준비해놔야겠습니다. 목표 의식 및 자기개발 능력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전체 40%인 만큼 발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죠. 즉 광운대에서는 지금은 교과 성적이라든지 아직은 성숙도가 부족합니다만은 광운대를 졸업해서 미래에 어떻게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재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40%입니다. 흔히 가공하지 않는 다이아몬드, 러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프 다이아몬드로 여러분들이 광운대에 지원해서 참빛 인재를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와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인재로 졸업할 것을 기대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바로 발전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중이 매우 큽니다. 두 번째가 논리적 사고력입니다. 논리적 사고는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인데 사고력 부분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합니다. 흔히 최근 시사심층 면접이 진행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만은 시사심층을 독립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여러분이 제출했던 서류 속에서 관련한 교과 지식 관련한 시사심층은 물어볼 수가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것은 제출했던 서류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 얼마나 논리적으로 교수님 질문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시 비중은 40% 막강 비중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인데 면접 태도라든지 평가서류 내용의 진실성, 자소서를 솔직하게 썼는지 등에 대해서는 20% 항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광운대 광운참빛인재 전형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네, 광운대학교 입학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평가 서류에 대한 내용 진위 여부를 주로 확인하는 면접입니다. 말로 하는 논술, 구술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제시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절대 심층 면접, 즉 제시문 기반 심층 면접이 아니라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라는 사실 유의해 주고요. 특히 여러분이 제출했던 학교 생활기록부 자소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자 개개인의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부평가 기준은 이미 선생님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빛인재를 비롯한 일반 학종들은 발전 가능성, 논리적 사고력, 인성으로만 충분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은 문제 해결 능력이고 이 부분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도 많습니다. 면접 볼 때 수학 문제나 물리 문제가 출제되나요? 하는 부분이 바로 광운대 입학처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절대 물리 수학 문제가 제시되지는 않는다. 다만 지원자가 제출한 생기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구성을 하고 면접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물리나 수학 부분 것에 대한 교과 지식을 묻는 제시문이 나오지 않지만은 학생이 예를 들어서 물리 동아리에서 어떠한 내용을 탐구학습을 했다, 아니면은 또 세부특기 사항에서 물리 교과 과목의 내용 중에서 우리 학생은 특히 노플러 효과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으며 이를 실생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서 과제 연구를 해서 발표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올 때는 면접관이 확인할 것입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 때문에 생기부나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확인하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우리 학생의 교과 발달 상황 또 세부특기 상황에서 언급된 도플러 효과 어떤 개념인지 도플러 효과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지 얘기해보세요. 이와 같이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와 같은 면접이 광운대 참빛인재 면접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스팟 면접팀에서 광운대 참빛인재 면접 특강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철저한 모의 면접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는 모의 면접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광운대 합격의 영광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